친구가 간협에서 포인트 환불해준다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돈 받으려고 협회 들어왔어. 4만원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다음 달에 협회비도 내야 돼가지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는데 이렇게 환불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막 나쁘진 않네요. 신하는 신하는 오늘 수름이랑 애견 운동장이라고 해야 되나? 놀이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수름이 데리고 놀러 갈 거라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제가 초보 엄마라서 어떻게 챙겨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수름이가 좋아하는 시저 캔 하나랑 치즈껌 이렇게 챙겨봤어요. 육포도 챙겨갈까? 영양언니네 수제 간식에서 구입한 꼬꼬 육포입니다. 여기다가 육포 몇 조각까지 챙겨서 가야겠어요. 지금 벌써부터 수름이 뛰어놀 생각하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합니다. 걔는 그냥 진짜 좋아하는
찌개용 돼지고기 300g인데 이거를 3등분을 해가지고 100g은 지금 찌개 끓여먹고 나머지 100g, 100g, 200g은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보관을 해주려고 합니다. 냉장고도 작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냉동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다 비닐봉다리에 싸서 냉동실에 얼리니까 얼고 나면은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비닐봉다리에는 돼지고기를 보관하고 비닐장갑에는 소고기를 넣어서 제 나름대로 쉽게 구분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돼지고기니까 이 비닐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얼려줄게요. 그냥 대충 제 느낌으로 감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대충 이렇게 한 주먹씩 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하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수술 안 하게 되면 선생님, 저희 남편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팔다리 안 움직여도 아무 상관 없어요. 살려만 주세요,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서울로 갈게요. 나 우리 오빠 집에서 잘래요. 우주 너무 보고 싶어. 그럼 오빠가 그 집으로 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란 색깔의 귀여운 패키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빌리프 스트레스 슈터 시카밤 크림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카밤 크림으로 스킨케어 해볼게요. 밀리밀리 티슈 화장솜이에요. 오늘 올리브영에 샀는데 클렌징과 각질 제거 효과가 뛰어나며 라고 적혀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꺼즈같이 생겼어요. 바이오더마 하이드라기오 에센스 로션으로 피부결 정돈해줄게요. 마스크를 계속 쏘다니까 하반쪽으로 해가지고 피부가 되게 민감해져가지고 요철? 뭐 두드러기? 아무튼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홍삼으로 된 팩을 했다가 얼굴이 진짜 막 뒤집어져가지고 홍삼 팩 진짜 조심해서 해야겠더라고요. 구달 비타시 세럼 발라줍니다. 밤에는 기초할 때 비타민 라인을 발라주고 있고 아침에는 어성초 앰플을 발라주고 있어요. 지금 밤이니까 비타민 세럼을 발라줍니다. 구달 비타시 크림 발라줄게요. 하얗게 되고 싶어가지고 비타민 라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리프 스트레스 슈터 시카밤 크림 발라줄게요. 손이나 뭐 스패츌러로 떠서 쓰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이렇게 짜서 쓰는 튜브형 용기라서 위생적이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연고 같은 제형이 아니라
젤리나 뭐 푸딩 같은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발림성이 진짜 좋고 되게 가볍게 발려요. 합건성이라서 그런 연고 같은 제형의 크림을 많이 발라봤는데 각질처럼 수분크림이 밀리는 거예요. 시카방 크림은 산뜻하게 가볍게 발려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안면 홍조가 있어가지고 발랐을 때 좀 즉각적으로 시원해지는 쿨링 효과가 있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이제 시카방 크림은 발랐을 때 마무리감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또 좋았어요. 원래 50ml짜리 옮겼는데 이번에 80ml 대용량 사이즈로 출시됐대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은 80ml짜리 대용량 제품이에요. 아이크림을 좀 바르는 거를 소홀했더니 바로 눈가에 주름이 올라와가지고 요 며칠 좀 친구들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눈가가 왜 이러냐고 주름이 신경 쓰이니까 이제 눈주름만 보이고 다시 아이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농가를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쪄적은 주부터 이제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 안 간 사이에 얼굴이 너무 틀어진 거예요. 다시 10회차, 20회차 이렇게 되면 속고를 떠서 비포 애프터를 보거든요. 그거 보면은 아 효과가 있구나 싶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가 주의적으로 못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케줄이 꼬이면은 얼굴이 다시 돌아옵니다. 고생했어. 시원하지? 시원하지? 응? 시원하지, 수루마? 왜 눈치 봐? 왜 눈치 봐?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홍삼이 도착해가지고 지금 뜯어서 하나 먹고 출근하려고요. 스틱이라서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어요. 홍삼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유량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홍삼 농축 그 비율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정관장 거랑 고민하다가 이게 홍삼정 제품이 홍삼 농축액이 조금 더 2%인가? 아무튼 더 많아가지고 저는 홍삼정 걸로 구입했어요. 홍삼 짜먹고 출근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돈 아까워서 쫙쫙 짜먹게 되네요. 박꼬지 김밥이라고 광안리에서 되게 유명한 김밥인데 이 김밥집 진짜 맛있어가지고 줄 서서 사 먹는 김밥집이거든요. 안에 이 계란 지단이 미쳤어요. 두께 진짜 장난 아니고요. 존맛탱입니다.
며칠 동안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를 해봤는데 저는 진저 효과를 제일 많이 봤어요. 그 홍삼팩하고 얼굴 뒤집어졌던 게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깔아앉아가지고 저는 진저 효과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시카반 패키지를 케이스처럼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볼펜들을 넣어봤어요.